선생님 말씀을 해주세요. Hey man, what the fuck? 선생님 녹음 다 됐지? Oh shit. 아 좋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선생님과 지산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추석 내내 잠만 자는 것 같아요. 오, 야, 좋다. 역시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여성 노동력의 착취를 금지하기 위해서 아, 남자분이셔서 네. 저만 주무신 거예요. 네, 누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 서울에 이제. 대부분 사시니까. 아 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저희 아버, 저희 할머니 때부터 저희 집이 큰 집이어가지고 대부분 다 저희 집으로 오십니다. 아, 강원 저는 선생님은... 이제 저는 뭐 고향도 못 갔고. 아 그러세요? 아이고. 저는 추석 당일날까지 감금돼서 일하고. 그래서 뭐 그 연휴를 맞이하여 폭풍지피를. 폭풍을 했는데 진도를 많이 못 나갔고. 지금 정신과 몸이 거의 만신창이어야 된 네. 그런 상태. 안 좋으세요? 네. 갑자기 좀 네, 어,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아, 뭐 비염이 더 심해져서. 네. 아, 요즘에는 근데 가을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라. 예, 네. 뭐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네. 지진 영향은 없으셨어요? 그거 정말 저는 그 첫 번째 지진 났을 때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정말 저는 심하게 느꼈거든요. 좀 예민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데 막 우르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소리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큰 트럭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다리 위에 우리 서 있으면 큰 트럭 흔들리죠. 지나갈 때.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큰 트럭이 지나간 줄 알고 제가 창문을 내다봤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진 났다고. 그래서 아, 그때 서울에 알았죠. 계셨는데도. 네, 그게... 서울에서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저는 뭐 두 번 다 못 느꼈어요. 아니 불감증인가 봐요. 근데 더 웃긴 건 난 네. 그때 밖에 있었고 집이 또 39층이시잖아요. 39층에 네. 사는 네. 아들 딸들은 집에 있었는데 네. 집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느꼈냐 그랬더니 네. 뭘 그러는 거야. 야 방금 지진 났대 그랬더니 뭔 지진?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지진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저는 그때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사실 전혀 못 느꼈고요. 그러니까 원래 엄청 잘 느껴요. 그런 거를. 네. 근데 전혀 못 잘 느꼈는데. 잘 느껴요? 네. 예? 아니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네. 마산에 계시거든요. 네. 지금 네. 집이 10층인데 이게 고지대예요. 그리고 앞에는 마산 바다가 있고. 네. 엄마가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아, 심하게 느꼈어요. 마산인데도. 그 두 번째 왔을 때는 너무 심했대요. 그 유리창이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소리도 나고 막. 네. 아니 저는 경주에 지인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야매존닷컴에 이제 기공하는 이제 후배가 네. 있는데 네, 네. 아, 그 친구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네. 그 엄청난 그 무게의 스피커 스탠드 위에 스피커가 놓여져 있는데 얘 네, 방에 네, 네.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어머, 뭐 스피커도 깨지고 네, 네. 너무너무 겁이 나서 네. 일단 그 친구 마누라랑 같이 네. 무조건 집을 탈출해서 아파트에서 네, 네, 네. 개활지로 네. 달려갔대요. 네, 네, 네. 근데 개활지에서 이제 두 번째 여진을 이제 하는데 네, 네. 그게 더 무섭더래요. 네, 그게 본진이었대요. 네, 그게 본진이요. 네, 두 번째가 네, 전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본진이. 근데 또 났잖아요. 네, 네. 어젠가. 네. 그래서 뭐 근데 거긴 어때?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 아, 어제 저는 올라오는 버스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창원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근데 제가 사직에서 열리고 있는 롯데와 넥센의 야구를 네. 보고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계를 하고 중계 있으니까 카메라가. 걔네 네. 카메라는 다 이렇게 그 트라이팟에 올려져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그러고 왜 이러지? 이랬는데 십몇 분 있다가 그 버스 TV에 뜨더라고요. 지진이 또 났다고. 그래서 이 경주에 네. 지금 이제
사실상 그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렇게 뭐 지진 지도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활성 단층 지도를 빨리 좀 만들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사각지대가 아니고 이제 내 현실을 냉엄하게 인정하고 지진 위험 지역들의 지도를 내게 한 30년 걸린대요. 비용도 엄청 들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주 이번 총선에서 경주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용산 참사의 주범인 당시 그 경찰청장 김석기인가 뭐 하여튼 진짜 소름 돋는다. 그 친구가 무려 거의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경주 지역의 국회의원에서 본래 이 경주 쪽의 국회의원들이 주로 이렇게 비리 이런 걸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옷 벗고 그런 경우로 유명한데 뭐 신의 응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사파적이에요. 저희 좌파예요. 너무 멀리 가셨던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추석을 지진으로 시작해서 지진으로 끝내는 별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또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 시작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해서 이번 두 번째 지진 날 때도 전혀 그 재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거든요. 14분 뒤에 문자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차피 천재 지변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최대한 어떤 그 인간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조차도 가동되지 않는 거.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지금 얼마나 참 이 어이없는 쪽으로. 안전처는 도대체 뭐 하는 데예요? 아니 그 옛날 내무부를 지금 아예 안전행정부로 바꿨죠. 안전을 먼저 뺐잖아. 그런데도 안전은 도대체 어디 가서 엿박아 먹었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국민안전처에서 변명을 내놓은 거 보셨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진을 느끼지 않은 다른 지역의 분들이 그 문자를 받으면 혼란스러울까 봐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그러니까 세월을 은폐하지. 그 배에 타지 않았던 많은 분들에게 놀라실까봐 진상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이게 지고 있지만 이게 진짜 예사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바뀌는 것도 없고 저희는 명리 방송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죽돌이 이제 부편집장님 놀이가 아니라 진짜 좀 부편집장 일을 하려고 해야만 해서 승진된 건가요? 아니 원래 부편집장이었는데 티가 안 났었는데 승진은 안 됐는데 일만 많아진 거고 이제 건가요? 진짜로 이제 부편집장님 일을 하셔야 돼서 좀 당분간 참석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즌 2 이게 지금 시즌 2인가 1인가? 1입니다. 시즌 1이 이제 끝나가니까 또 일종의 레임덕 현상이다. 역시 이렇게 이 그 잠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면 역시 이런 그 딴지 일본에서도 또 역시 똑같이 대한민국의 룰이 적용된다. 강력한 철퇴를 일으로 해서 재선 하실 거 아닌가요? 재선 하더라도 할 때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오해하시지 마시고 지금 대본이 사실 죽돌이 포함이 돼 있는 대본이라 그 부분은 지산 선생님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벙커원 특활 허수연의 라이프 캘리그라피가 개강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악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유니크한 작품이 나온답니다. 작품을 위한 글씨가 아니라 내 글씨가 그냥 작품이 되는 신나는 경험. 9월 26일 개강.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오늘 라디오 철공소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제 철공소 시작하기 전에 좀 기쁜 소식을, 추석도 끝났고 뭐 이렇게 뭐, 후유증으로 좀 힘드실 텐데. 어, 뭐 또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거면 되게 좋겠는데요. 광고 안 들어오나요? 어,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요. 어, 일전에 그 에이스 강원 선생님의 명리 강좌뿐만 아니라 그 뭐 클래식, 전복과 반절의 순간, 와인 야부리, 대중문화사 뭐 이런 등등을 다 들을 수 있는 그 벙커원 멤버십에 대해서 저희가 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네.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또 가입하실 때 경로에 라디오 좌파 명리라고 아, 막 이렇게 네. 남겨주셨어요. 네. 강원 선생님의 에이스는 에이스인가 보네요. 네, 딱 증명이 네. 됐죠. 아, 그럼 네. 뭐 하냐? 에이스 좀 풀고 죽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다 집행이 될 거. 집행이 아니지. 네, 어쨌든 에이스인 게 증명이 되는데요. 그 강원 선생님께도 이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이렇게 말로만 감사하기가 또 여러분들께도 죄송해서. 네. 그 라디오 좌파 명리를 통해서 가입하신 벙커원 멤버십 회원분들께 약수하게 선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원 선생님 드리는 건가요? 아니, 강원 선생님. 나한테 오는 건 아니지, 또. 어. 어,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원 선생님 드리고 알겠어. 싶은데 너무 바쁘셔서 네. 어, 그만 팔아먹기로 하고요. 네. 그 벙커원 멤버십이 원래 12개월 동안 그 강호 선생님 강좌를 비롯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그 벙커원 강좌를 거의 대부분 그 온라인으로 만들어져 네. 있으니까 그걸 다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는 프리패스였거든요. 네. 근데 그 가입 시에 가입 경로에 라디오 자파 명리라고 적어주시는 분들한테는 13개월로 1개월을 서비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약속하게나마 저희 그 감사한 마음이 좀 표현이 됐습니다. 다른 데도 다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유례 없던. 아, 그래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적어주신 분들이 라디오 자파명리라고 정확하게. 그쵸. 정확하게 라디오 자파명리. 아. 왜냐면 뭐 이렇게 팟빵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강헌 네.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그건 네. 강원 선생님이 다른 콘텐츠도 되게 많으시고 아. 팟빵에도 또 다른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라디오 자파 명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네, 네, 그래서 네. 정확하게. 네, 강원의 라디오 자파 명리, 네. 뭐 내지는 네. 라디오 자파 명리 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13개월로. 그러니까 아직 지금 좀 영업이 잘 안 되나 봐. 이런 거 막 뿌리는 거 보니까. 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네. 드릴 게 강원 선생님은 한 명이시잖아요. 다 모실 수도 없고 네. 이래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그렇게 서비스를 좀 드리기로 했고요. 네. 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섯 번째 철공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지난 방송에서 미리 사연을 좀 애고해 드렸어요. 그런 날님의 사연이었죠. 용신 잡으시는 거, 그리고 진로 문제, 또 남편분의 그 생시를 유추하는 내용. 아, 네. 이게 철공소가 그 전보다 좀 바뀐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마음대로 좀 바꿔봤고요. 이게 이제 철공소에 소개될 사연을 미리 소개를 좀 해드리고 관련해서 네. 댓글 참여를 해주시면 네. 사연과 댓글을 취합해서 방송을 네. 한번 꾸며보려고 하거든요. 아, 예, 그래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명리를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명리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뭐 카운슬링 명리적으로 좀 카운슬링 필요하신 분들이 또 고민을 남겨주시면 그분들은 상담을 받으시고 네.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시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틀린 말을 할까봐 네, 좀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근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네. 없어요. 어차피 남의 인생인데 뭐.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아, 무슨 수학 문제처럼 뭐 답이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 네. 인생이 이렇게 간단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내가 늘 잘 인용하는 말이지만 선악이 개호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전혀 막 엉터리 같은 말에서도 우리가 정말 해성가 같은 어떤 그런 그 네. 직관을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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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또 우리 상담할 때도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입장이 다를 때도 있지만 지선생님도 같이 하잖아요. 네. 네. 또 이것도 다 집단지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집단지성. 겁내거나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나는 이렇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다. 네.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자신의 의견을 많이 발표하면 네. 정말 일단 네. 그 기운이 전달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뭐 꼭 네. 답을 구하시기보단 아,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혼자는 아니다. 내 삶을 많은 사람과 같이 나누고 있다. 이런 기운을 나누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아프시더니 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 놀랍네요, 선생님. 네. 오, 진짜 선생님 같았어요. 아이씨, 뭐야! 네,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방송.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송. 네, 여러분, 이제 이러는 거 같이 만들어?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지난주 예고해드린 그런 날님의 사연으로 철공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날님이 첫 번째 질문이 용신을 찾는 질문이었어요. 네. 생년월일씨가 여자분이시고요. 네. 양력 1976년 네. 9월 4일 네. 저녁 8시 30분, 생이십니다. 네. 20시 30분. 네. 병진년, 병신월, 김일, 갑술씨 네. 생이시네요. 그런 날님께서 이제 용신을 여쭤보면서 말씀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 토가 많아 토를 제어해주는 갑목을 용신으로 삼아야 할지 네. 토의 기운을 빼주고 기운을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신금을 용신으로 삼아야 할지 헷갈린다. 네. 하시면서 네. 갑목을 용신으로 삼으면 용신을 극하는 신금이 네. 기신이 되고 네. 신금을 용신으로 삼으면 목은 귀신을 돕는 구신이 되는 네, 건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질문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네. 이 질문에 이제 금용신으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필라이프님께서는 신강한 사주에다가 토를 눌러줄 천간 갑목도 갑기 합합 토가 돼서 신금으로 용신을 잡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쨍님께서도 화생토에서 토기운이 강한 사주여서 신금을 용신으로 봐주셨어요. 그 네. 목을 고립으로 보시고 목 관련 건강을 챙기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네, 네. 하셨고 심우재님께서도 금용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네. 완전 전문가들이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벌써.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페리토 프리즘님과 김호준님이 네.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페리토 프리즘님의 글을 보면 네. 시지, 지장간, 신금도 맞는 것 같지만 대운을 보니 조금 있어서 다른 용신을 찾으면 월지, 지장간, 임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긴 하겠지만 연지, 지장간의 개수가 있어서 임수, 갑목, 병화, 정제, 정관, 정인, 순환이 그래서 뭔가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요. 신금 식상이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병화가 기신인 것 같아서 병신합화 수, 용신은 신금, 임수 중 어느 것 하나일 것 같은데 병신합화 수, 과연 이 수가 염려할 것 없이 괜찮을까 해서 허니샘이 용신을 꼭 다 좋은 작용만 할 것이라는 관념을 고정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검토해보라는 조언이 기억이 나서 멈칫 무척 강한 것이 있으면 같이 강하게 다루려는 것보다는 달래는 요소,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이 사례에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되게 이제, 고민이 많으세요. 예, 네. 김어준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시상 정관 일격으로 네. 가우가 있어요. 가우가 뭔가요? 폼인가요? 네, 가오. 네, 네, 가오. 아, 일본말인 것 같은데. 네. 네. 목생활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엄청난 토의 기운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저기 저 시상에서 홀로 고분분투하고 있는 갑목을 용신으로 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하시면서 그러면 수가 희신이 되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갑목 용신이 힘을 받게 되면 흙 속에 판묻혀 있는 월지의 신금도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병화도 화극금을 하느라 화생토 할 힘이 더 빠질 테니까요. 네. 아유, 진짜 다들 너무 심오하신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테님께서 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토와 하는 근을 얻거나 새를 얻어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시간 감목은 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월지 신금도 외롭지만 힘 있는 월지에 위치하여 시간 목보다는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 감목을 보호하고 보완하는 운이 좋아 보이며 이를 용신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허나 토와 화의 세력이 적당한 수준으로 강하고 월지 신금도 화기가 있는 기운이라 운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운에서 금수가 와도 대체로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날님의 경우 전통적인 억부 용신이 크게 중요한 사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억부 용신이 뭔가요? 아, 억부요? 네. 그러니까 강한 거를 억제하고 그 약한 것을 덜어주고 이런 거요? 해주는 거를 이제 억부라고 하죠. 예. 오화가 대운지지로 오면 화기운이 더 강해져 다소 답답해지지만 이미 초년에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대체로 어떤 운이 와도 크게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사주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 신묘대운은 목과 금 오행과 관련된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상극하는 오행도 모두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다양한 종류의 복이 있고 그 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오행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신 하나만 온다고 건강, 부, 명예, 권력, 정서적 만족감, 가족, 친구 관계, 사랑 등등 다양한 삶의 행복 지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네. 참 도사님같이 네. 아태? 네. 네, 아태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네. 마지막으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의견이 좀 갈리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정말 그 네. 이 기토 일주인데 네. 네. 굉장히 그 강한 신강한 일주에다가 이 또 병화가 너무 강하게 돼 있어서 네. 네. 뭐랄까 굉장히 사실은 좀 조열한 사주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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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이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굉장히 그 앞에 분들이 모두 잘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네. 저희 시상에 김호준님이 그 댓글을 해준 것처럼 시간에 떠 시간에 홀로 떠 있는 감목을 정말 어떻게 볼 것이냐. 외로이. 예, 외로이 떠 있는. 예, 고군분투한다. 예,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감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명칭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그 이 감목이. 네. 관으로서 구실을 저는 하기가 좀 힘들 거다라고 네. 보고 싶어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앞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갑목이 갑기 합토가 되면서 거의 토의 기세로 네. 다 흘러갔다고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전체 원국은 토의 기운이 네. 너무 막강한 네. 그 형국이 아닌가. 네. 그런데 이제 이 갑목이 그러면 고립이 되었느냐라고 보기에는 또 고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합이 돼서 예뭐 공격 당하기 전에 저쪽 편에 품에 안겨버렸으니까 네. 굳이 이 갑목의 고립을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 토도 이 막강한 토 기운이지만 이 병화가 이 네. 이제 이 병존에 있다라는 게 네. 쌍병화죠. 아, 이 쌍병화가 이렇게 떠 있으면요. 네. 뭐 하나를 특히 또 인성인데다가 이 기토일간이니까 이 정인병화가 이렇게 강하면 네. 뭘 하나를 딱 선택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네, 그렇죠. 이 스케일은 네. 스케일은 이 제가 볼 때 이분의 사고의 최소 단위는 지구예요. 스케일은 지구 전체를 얻고 있는데 잘 몸은 안 하고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낙갑하면 해가 다 떠 있는 꼴이거든요. 네. 네. 참 이게 정신적 피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월지가 신금이에요. 네. 옆에 연지는 진토잖아요. 진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저기 뭐야 지산 선생님들 네. 하시는 말하면 이 두 개가 안에 다 임수 개수를 품고 있으니까 네. 강력하게 자수를 끌어들인다. 끌어들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끌어들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신금이 딴 자리도 아니 지지 신금이 딴 자리를 아는 월지를 네. 차지하면서 이 원국이 네. 굉장히 극적인 균형을 잡지 않았다. 네.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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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상관 신금이
뭐 형식적이든 내용적이든 사실상 용신의 구실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신중 경금이 네. 형식적이든지 아니든지 네. 이 전체 키를 지배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 신금과 진토가 부르는 자수가 네. 사실상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용신이고 네. 저는 신금이 희신이라고 보고 싶은데 네. 경금이. 네. 근데 사실상 용신의 구실을 하는 거는 네. 경금이 아닐까. 신금은 일단 네. 이 병화 저기 이 수는 네. 이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이 수기운은 네. 쌍병화와 이 토의 기세를 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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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건강에는 많은 도움을 주지만 네. 특히 어떤 정신적 안정성 이런 데는 네,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네, 네. 이것 자체를 크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임수나 개수는 이제 재성이잖아요. 네. 이 재성을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대단히 어려운 네. 어려운 명식이군요. 그 어려운 명식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용신이라는 것 그 자체가 네. 굉장히 하나로 정말 여기 이제 아테님이 써놓으신 것처럼 네, 네, 네. 하나로 규정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의견이 너무나 이제 다양하고 분분할 수밖에 없는 네. 이론이고 네. 또 역사적으로도 어떤 용신의 어떤 개념들이 좀 많이 바뀌어 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요하게 쓰는 거는 대부분 이제 청대 명리학 이후에 이제 희용기구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억부용신 또 병약 그다음에 뭐 통관 그다음에 뭐 저 전황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다 한 번은 들어본 네. 단어인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신을 잡는 방법이 너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포커스를 하나로 이게 맞추기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 오행이 다섯 개잖아요. 네네. 오행이니까. 근데 그 다섯 개 중에 하나인데도 그것을 파악해내기가 너무나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어쨌든 상관을 용신으로 좀 네. 삼고 싶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제 상관을 용신으로 삼고 싶으냐 하면 일단 계절의 요인이 이미 가을로 이제 접어들었고 네. 또 이 사람이 사주가 이제 허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당연히 이제 다른 측면을 근데 사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해서 상관의 기운으로 이렇게 좀 설기를 좀 해주는 기운을 빼야 되죠. 예, 기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상관이 생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예. 제로 흐르지를 못한 점. 예, 그래서 이제 희용기구안의 개념으로 보면 상관을 용신으로 삼으면 토가 희신이 돼야 되는데 네.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심여첨의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을 용신으로 삼고 그다음에 이 격 자체를 잘 순화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상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용신의 개념도 있지만 상신의 개념으로 표현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상관의 기의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를 상신의 개념으로 삼고 그 상신을 자꾸 이제 괴롭히는 기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어떤 형태로 구웅을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격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논리든 현대의 뭐 그 논리든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관 이 자체를 좀 아주 좀 유익하게 보고요. 그러면 그냥 활성화 시켜야 돼요. 네, 활성화. 근데 문제는 이게 생재가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해야 되는데 이 상관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사주의 이제 수기운들이 이제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발전을 시켜야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분이 해외를 이제 뭐 했다는 이유가 이제 술을 자꾸 자기가 끌어들이는 거죠. 활동성.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재성을 자꾸 이제 취하려고 하면 결국 상관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재성을 취해야 되니까 자꾸만 이제 활동성이 강화가 되고 이런 측면이 생겨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원래 용신 잡을 때 네. 용신 잡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보잖아요. 뭐 조우도 보고 온도도 보고 그다음에 뭐 병약도 보고 통관도 보고 통관이라는 건 이제 서로 싸우는 기운이 있을 때 상쇄되는 것들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신 중에 임수다, 뭐 술 중에 신금이다, 네. 뭐 진 중에 개수다 이런 식으로 네. 지장간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난해해지는 거거든요. 아. 이 안에서 이제 보여지는 여덟 글자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글자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억지로 좋은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부자연스러워지죠. 부자연스러워지는 네.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상관의 견을 보자. 그러니까 이제 경금이죠. 그러니까 경금 그리고 신금. 그래서 이 경금 신금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세를 만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싶어요. 물론 정관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리는 있는데 저는 다행히 그냥 깨끗하게 기토라고 이런 그 봉 그 일간인 기토랑 네. 깨끗하게 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해버렸기 때문에 간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록 그 경금을 쓰더라도 간목이 다치지는 않는다라고 네. 보고 싶고요. 깨끗하게 합이 됐다는 건 다른 뭐 충이나 뭐 이런 네, 다른 네, 쟁합이나 쟁충 없이 이거는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합합격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합합격이니까 이것을 이제 토세를 중심으로 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설계할 수 있는 이제 금을 보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 갑목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합합격으로 본다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공직이라든지 뭐 아니면 큰 조직 안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를 관이라는 게 자기를 단련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조직의 룰에 맞추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난 정말, 근데 병화잖아요. 난 나의 열망이 다시 대통령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선출직,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갑목 크게 쓸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요. 근데, 끝까지 이르는 길은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행히 이제 어린 나이부터 계속 수목으로 흘렀거든요. 수목으로 거의 59대운까지 수목으로 계속 흐릅니다. 근데 사실은 69대운도 기축이니까 수의 기운이 강하고요. 또 정말 필요한 자수가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의 9세부터 8, 9세까지 수목으로 계속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목은, 은근히 굉장히 강하다. 라고 보여져서 근데 이 목을 쓰려면 이 강한 토의 기운에서부터 이 목의 독립성을 스스로 실현시켜야 하므로 이 관성이 의미하는 어마어마한 자기 인내, 자기 절제, 훈련을 진짜 극기 훈련을 해야만 된다. 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분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이 명식적으로는. 근데 그런 야망이 있으시면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정말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좀 더 좀 그런 좀 약간 부자연스럽잖아요. 일단 이렇게 보면 갑목을 갑목 정관을 쓰려고 하는 게. 그리고 이분이 갑목도 떠 있고 병화도 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누구 밑에서 이거.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나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놈의 지시를 받아가며, 뭐, 그렇다고 큰 영예를 얻을 것 같지도 않은데,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진로에 관한 고민으로 넘어가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냐? 방금 지선생이 하는 말대로, 상관, 경금이나 지지 신금을 쓰자는 거죠. 월지. 월지에. 딱 하나 놓여 있고 은근히 진토도 신금을 내가 정말 다 퍼주지는 못한다마는 나 정말 자수의 운만 잘 흘러준다면 능히 너의 편이 되리라 라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그 신금이 다행히 임목이나 이런 걸로 충이 안 됐어요. 만약에 임목이 갑목이 아니라 지지의 임목이 와서 정관하고 이 상관이 충을 하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월지가 크게 다치니까요. 그러니까 월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직업궁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아, 디자인 하셨나요? 선생님, 이거 읽고 가야 되는데. 댓글을 읽고. 댓글을.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직업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 하고 계신데 네. 고민은 그 꽤 오랜 기간 외국에서 공부를 핑계로 전전하다 귀국 후 짧은 회사 생활 아, 네. 그리고 나에게 조직 생활이 맞지 않다고 느끼셨대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NGO 흡사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네. 하시고요. 네.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 아이고. 관심이 많아. 네. 관심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고 네. 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일을 바꾸곤 합니다. 네. 예전에는 뭘 하든지 다 잘하는 것 네, 같았고 네. 그래서 자신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중년 문턱을 넘다 보니 못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되었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진득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찾고 싶은데 저한테 어떤 일이 맞을까요? 네. 라고 하시면서 디자인 쪽 일을 좀 하셨다고 하세요. 상관을 써서 디자인 일을 다시 해보는 게 좋을지 네. 뭐 디자인 일처럼 집중해서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잘하는 편인 것 같지만 또 사람을 두루 만나고 돌아다니지 네.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신대요. 네. 네. 그리고 디자인을 이제 그만두게 되신 건 그 디자인이 그렇잖아요. 타인의 취향이, 그러니까 타인이 요청하는 네. 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예술 활동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셨고 네. 아니면 뭐 지금처럼 NGO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신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아, 그 관련 댓글로는 그 쨍님께서 네. 여럿이 어울려서 하는 일보다 혼자 기획해서 혼자 실행하는 일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시부제님께서 네. 갑기 합토의 천간의 양병화라 월지 상관 신금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화토 중탁에 가까운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예술 쪽 일을 해도 되고 타인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는 NGO 쪽을 해도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NGO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식상이 성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네. 상관은 언변, 비판의식, 활동성이 식신과는 좀 다르거든요. 재성이 원국에 없으나 연지, 월지 신진수국이 있어 재주 기능 재정적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신 듯합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다른 오행과는 다르게 생활에서 의외의 포용력과 조정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인 병화 병조는 활동성을 뜻하고 바르고 밝게 비춰준다는 특성이 있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뭐 이 신부제님이 제 생각이랑 좀 많이 비슷하네요. 그 댓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셨네. 너무 좋은 쪽으로만 말씀하셨네요. 근데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대부분 완전 다 프로급이신 것 같아요. 좌파 명님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긴장. 예. 예, 아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예, 아,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네. 이제 지금 이제 대운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드디어 임진대운이거든요. 네. 네. 이 진토 안에는 또 아시다시피 개수와 을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진토는 또 이 양이에요, 양. 네. 12운성상으로 보면 네. 이 정인급제가 이제 양 위에 놓여 있는 형국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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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제급제가 네. 일단 첫 번째로 네. 이때는 일단 좀 바람을 조심하라고. 네? 네, 중년에 약간 네. 약간의 방황이 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남편분이랑 같이 들으시고. 예. 네. 아니 뭐 상관없어요. 네. 네. 아니 뭐 꼭 바람이 나쁜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네. 바람이 나쁜 건 아닌데. 네.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극적인 전환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네. 바람이, 네. 꼭, 저는 바람이 꼭 나쁘다로 얘기 안 하는 네. 사람이지만요. 네. 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후회를 남길 바람이 될 수 있다. 네. 선생님. 왜요? 그래서. 얼굴 빨개지지 않았나? 아니, 농담은 아닌데. 네. 예. 근데, 아유, 설마 농담이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 임진의 기운이 바람이 날 수 있다는 얘기, 이거 중요한 네, 얘기예요. 네, 바람이 날 수 네. 있다는 건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완전히 주저앉은 사람은 바람 필 생각도 못 합니다. 네. 자신의 열정이나 열망이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바람도 못 펴요. 네.
그래도 바람은 필 수 있다는 건 아직까지 우리 그 영화 대사라면 아직까지 살아있네. 라는 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만큼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네. 또 이렇게 그 그러니까 드러내고자 하는 네. 그런 또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렇지도 않고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바람 필 수도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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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다 이 양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임진대운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 임진대운은 굉장히 중요한 대운이에요. 이분한테 네. 굉장히 중요한 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돈은 안 되겠죠. 병인쟁충이 되니까 네. 정제가 들어와도 돈은 네. 안 되겠지만 네. 드디어 이제 이 정제다운 자신의 어떤 재능을 이제 정제적 재능을 이렇게 막 발휘하기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네. 자기를 계속 실현시켜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네. 근데, 그럼 무엇으로 실현되나?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상관의 힘으로 실현시켜야 네.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임진대운이 굉장히 이분에게 중요한 실질적인 결과는 남지 않으나, 네. 네. 울고지 않으나, 굉장히 중요한 계사대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네. 어떤 실천, 지속적 실천을 통해서 네. 자신의 커리어 혹은 뭔가 크레딧,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될 때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시기네요. 예, 그러면은요, 바로 뒤에 식상으로 흘러요, 20년이. 신묘 경인으로 흐릅니다. 저는 그, 이 신묘 경인으로 흐를 때, 이제 식상으로 흐를 때, 저는 이때 돈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야말로, 경제적인 예, 재생관이 되거든요. 왜냐면 병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식신, 49식신 신금이 재성을 불러오고 네. 밑에 또 관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분의 명시에서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제 식재관 재생관의 흐름이 이 대원에서 형성돼요. 이게 20년 갑니다. 되게 아름답네요. 예. 그리고 이때가 드디어 이제 이런 신강한 사람들에 필요한 장생의 그 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장한 사람들한테는 장생은 그냥 기질로 끝나요. 막 그런 기질이 있네. 그런 걸 끝나지만 신강한 사람들의 장생은 굉장히 크게 실현하고 결과를 남기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식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신무제님은 그 NGO 쪽이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예술 뭐 디자인 하셨으니까 그런 쪽에 일단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더 이제 방황은 이제 충분해요. 이제 다 하실 만큼 하셨어요, 이분은. 내가 볼 때. 이제는 뭘 잘하는지 그렇죠. 못하는지도 아시고. 아시고, 다음에 일단 공간적으로 또 해외 왔다 갔다 했고, 이제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녔고. 다 했어요. 아, 이것저것 이제 가는 다 본 셈이야. 그러면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디자인 포인트를 갖고 싶습니다. 왜냐면 식상으로 흐르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식상으로도 아까도 보셨지만 식신인 신금은 또 그 재성으로 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그 돈도 될 수 있다. 돈도 될 수 있고 의미도 남길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도 사실 이분이 좀 사회적 관계에 약간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형성된다. 근데 이게 이분이 이런 신강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려면 재성이 활성화되는데 신강한데 재성이 활성화될 리가 없잖아요. 뭐 수도 없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재성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재성을 극하는 이 토의 기운이 약화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드디어 이게 49대원에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이때가 이제 충분히 그런 그 관계가 처음으로 이제 형성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신금 자체가 이제 역마니까 이분이 월지가 병신 역마를 낳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솔직히. 정말 땅 보러 다니시고 안 되면 땅이라도 보러 다니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 병화가 전부 다 월공이라는 점. 그리고 이 신금이 천을기인을 안고 있고 충되거나 충형되지 않았다는 점. 이 얘기는 이 신금이 굉장히 그 역마의 기운만 잘 다스리면
집중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엉덩이 네. 한 군데 붙이고 네. 하신다면 네. 제가 뭔가 집중이라는 단위는 몇 년인지 아시죠? 10년입니다. 10년. 네, 10년. 네. 10년 정도 집중하시면요. 네.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작업을 네. 놓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됐어요. 그렇지만 저도 NGO적인 어떤 이 네. 자신의 생각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NGO적인 활동이라는 걸 꼭 무슨 그 무슨 뭐 꼭 그런데 간사 활동을 해야 NGO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디자인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어떤 진보적인 영역이나 혹은 지사의 좀 약간 어두운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뭐 꼭 뭐 NGO라고 해서 디자인 뭐 신경 안 씁니까? 네.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디자인을 통해서도 NGO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더 많이 열리게 네.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이 무엇으로 나머지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나. 네. 그게 용신 아니겠어요? 네. 뭐든지 다 중요하죠. 그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심우재님 같은 님이 말씀한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우리가 네. 모든 기운을 가지고 삽니다. 오행 다 가지고 사는데 그 우리가 왜 용신을 굳이 찾냐면 그 중에서 키가 되는 것. 네. 네. 어떤 하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 여자 속옷인데 이렇게 옷걸음인데 아, 하나만 딱 풀면 싹 다 풀리는 거 비유가 참 적절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엉뚱한 걸 잡아당기면 계속 이렇게 막 그 매듭이 꼬이기만 하잖아요. 안 벗겨지고 안 벗겨지고 분위기 깨지고 분위기 깨지고 막 흘김 당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포인트를 하나 딱 하나 한 그 매듭 딱 잡아 싹 풀렸을 때 전체가 네. 싹 다 풀리는 게 이게 용신인 거거든. 네. 가장 합리적인 키.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합리적인 키는 대운까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네. 디자인이다. 네. 그것도 금상관이니. 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상관 특유의 NGO적인 쓰임으로까지.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가 기여하는 네. 어떤 NGO의 디자인을 해준다면 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가령 네. 뭐 이번에 지금 뭐 국회의원도 됐지만 네. 사실 그 손혜원 의원 아, 예, 우리 그, 지역구예요. 예, 마포. 예, 마포. 제가 그분하고 옛날 일한 적도 있거든요. 예, 예. 보면요, 뭐 그분 그렇게 진보적인 분 아니세요. 아, 예, 예. 아니셨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 예, 예. 스스로는 이제 강남 좌파다 예, 뭐 이렇게 예, 이제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예.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이분의 최고 히트가 뭡니까? 처음처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신중복 선생의 고 네. 신중복 선생님의 그걸 네. 갖다가 소주로. 아, 네. 그 아까 어떤 얘기는 신중복 선생 책을 그동안 그 전에 쭉 봤다는 얘기죠. 네. 열려 있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처음처럼이라는 그 글자체도 신중복 선생님한테 네. 글을 받았어. 받았어요. 다 써 글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록 한때는 뭐 아, 어떻게 신중복 선생 그걸 소주 뭐 그 할 수 있냐? 네. 근데 신중복 선생이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소주병 하나에도 굉장히 뭐 좌파도 우파도 상관없이 네. 우리가 그 뭐랄까 좀 새겨 볼 만한 어깨가 네. 들어간 소주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반골적 기질인 상관을 어떻게 생제하는지에 대한 네. 아주 정확한 예시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떼돈을 벌었지 그래가지고. 네. 예. 정말 아니 정말 이게 정말 상관생제거든요. 이게 상관생제예요. 네.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디자인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네. 것과 이것이 또 그 어떤 NGO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 네. 전혀 분리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네. 사실은 또 그 신 선생님이 네. 좋은 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 예, 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네, 맞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네, 네. 그 선생님 책 팔리는 데도 많이 기여했고, 솔직히.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한다는 것과 이것이 사회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절대 분리된 일이 아니다. 네, 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디자인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네. 또 동시에 상업적인 가치도 있고, 자신의 디자인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많은 쓰임으로 네. 본인만 열려 있다면 본인만 열려 있다면 충분히 네. 이분 열려 있은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영화가 너무 강하게 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려 있은 사람이라서 이분도 즉 우리 그 심우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인 병화 병존에 있던 이 네. 정말 대책 없는 활동성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 정인의 병존이 갖고 오는 그 뭐랄까 그 결정 장애에서 벗어나야 돼요. 산만성? 산만한 건 아니에요. 진지해. 진지한데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군데 포커싱이 안 되는 거죠. 네. 결정 장애예요. 그 지금 결정 장애가 있으셔서 저희한테 지금 뭐 아니 여성분들은 대부분 결정 장애가 좀 있으시잖아요. 아, 예, 전 심각하죠. 아, 그 뭐 보니까 대부분 공통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학습을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음향학적으로 봐도 그 여성분들이 자꾸 음기가 있기 때문에 좀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손익계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남성분들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이 돈 내고 만족스럽게 먹었느냐 뭐 이런 걸 더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날림 사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 토가 이제 계절적 요소를 한번 좀 살펴보면 어쨌든 8월 그러니까 이제 상관의 달에 들어갔을 때 이 결정적으로 토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결실을 거두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거둘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답을 잘 못 찾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사주의 재성이 유력하게 하나라도 이제 드러나 있으면 명확하게 아 나는 상관을 써서 생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제가 원국에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린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상관을 썼을 때 활용을 해서 이런 재능을 활용했을 때 사실 현실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사실은 이분의 가진 포커스에 저는 그 핵심을 뭘로 보냐면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하느냐, NGO 쪽의 활동에 일을 하느냐, 좀 이분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가 저 심연에 깔려 있는 저는 포커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관을 썼을 때 욕 좀 먹을 수 있겠죠. 야, 너 디자인을 왜 이따 이랬어? 근데 대박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심연에 깔려 있는 저 토의 심리, 기토의 심리는 결국 그 계절의 어떤 요인 때문에 과연 내가 저 상관을 활용했을 때 욕은 좀 먹고 남들이 너 왜 그런 일을 하냐 하지만 결국 내 실속을 잘 가져올 수 있느냐가 저 심연에 깔려있는 심리인데 이분이 아직 그것을 잘 못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좀 내려드리자면 디자인 쪽이든 NGO 쪽이든 어떤 활동을 하든 일단 현실적으로 돈이 될 만한 쪽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NGO 쪽보다는 디자인 쪽이 더 타당하죠. 디자인도 돈 되기 힘들어요. 돈 되기 힘든가요? 쉽지 않아요. 더 근데 디자인이 워낙에 방대하니까 디자인 쪽이든 어느 쪽이든 더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잘 지불되는 쪽. 좀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순간,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근데 그 만족감이라는 게 어떤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돈 되네. 아니면 그냥 돈 좀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재성. 예, 재성을 저는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39세서부터 48세 사이에 이제 임진대운이 이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현실적 선택과 그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디자인 일을 하시면서 NGO 그에 가까운 돈이 되면 두 개를 다 할 수 있고 예. 네. 뭐 어느 하나만 딱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정말 학습적이네요. 예. 굉장히 머리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 그런 날림 사주를 보면 이게 병화가 두 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사주적으로는 원래 병화라는 거는 유일한 존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두 개가 있다는 건 사실은 돌이 어두워지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정인이 저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생각을 깊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엉킨다. 엉키거나 어두워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의식 체계가. 그래서 저 병화가 두 개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풀릴 것 같냐면 사실은 지금부터 풀릴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이제 연월로
과거사로 이제 지나갔고 네.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일주나 어떤 시주의 작용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의식이 이제 명료해질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운세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분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판단력도 좋아지고요. 예. 일정까지 방황했던 거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 그 방황이란 게 연월이 내사주에 큰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저 양병화가 사실은 좀 나를 헷갈리게 한 거죠. 야,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9 식신대운이 오기 전까지 금대운이 한 번 식상대운이 안 왔어요. 네. 아,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계속 인성만 왔죠. 강한 정인을 갖고 있는데 계속 오화사화만 왔어요. 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생각은 많고 탐구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많은 거죠. 네. 생각만 많은 거죠. 네. 생각이 탐구로 이어져야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남는 게 없이. 남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결정장애의 저 요소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탐구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뭘 해서 끝장을 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의식주적 받침이 좀 되어줘야 탐구할 수 있는 게 탐구예요. 아니 뭐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무슨 탐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필요한 건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연구 탐구심이에요. 네. 하나를 딱 붙잡고 파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힘. 네. 그게 이제 드디어 그 전환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는 계속 쌓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4구, 5구 대운에서 결과물들이 결실들이 또 나타나고 이런 흐름으로 가시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용신론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사주적으로 어떤 게 용신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주는 상관을 잘 활용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현실적인 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현실적인 그 결과물에 대한 그 경험이 또 생기시면 좀 다른 생각들을 하시게 되시겠네요. 그렇겠죠.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뭐 어떤 걸 선택하시든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이 그 남편분 생시 유추하는 거였는데요. 고기로 가시기 전에 저희가 잠깐 또 언급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제오메디컬 파인프라 치약 광고입니다. 강원 선생님 계속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어떠신가요? 아, 제가 사실은 추석 연휴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왠지 막 굉장히 힘들고 일도 너무 많이 막 일에 깔려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막 사람들도 저는 참 사람 만나는 걸 제 성이 워낙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다가 사람 만나서 노는 걸로 푸는데 저한테 적신호는 뭐냐면 사람 만나기가 싫으시는 거 싫어지면 이걸 나한테 적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가 바깥으로 발사가 안 되고 안 돼. 안에 계속 쌓이니까 가뜩이나 수 많은데 이거 괜히 적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양치질 잘 안 한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양치를 많이 했어요. 계속 집에 있으니까. 거의 한 5일을 연속 집에 있었으니까. 그 잠깐 한낮에 양평 도는 거 말고 거의 5일을 집에만 있었는데. 그래서 막 그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양치질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요. 한 시간은 행복해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양치질을 하고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는 내 머리 털라고 처음이에요. 치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씻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좀 이제서야 아시게 되지 않으셨나. 근데 그게 그 자리에 파인프라 치약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이거 파인프라 치약 칫솔 저한테 선물 하나 드렸었죠.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 써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 왜요? 와이프가 숨겨놓고 자기만 쓰더라고요. 아 정말로요. 아니 근데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칫솔이 정말 내가 써본 칫솔 중에 제일 좋은 것 같다는 등 뭐 그래서 그 야 그럼 나도 주문 좀 해라 그랬더니 아 또 선물로 또 받아오르는 거예요. 아 이 치약이 좀 고가예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사무실에서도 왜 치약 쓸 때 이렇게 나눠 쓰잖아요. 근데 이 치약은 좀 서랍에 이렇게 넣어놓게 되더라고요. 좀 약간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그거 좀 써보라 그러면 되던데 그거 숨겨놓고 저는 뭐 그냥 뭐 럭 X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이게 좀 약간 욕심나는 어떤 아이템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수업 보시면 다들 아실 테니까 네. 한번 뭐 저희 딴지 마켓에서 네.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저도 한번 사서 써봐야 되겠어요. 네, 양치질을 자주 하시게 되셨다니까 네. 무엇보다 참 기쁩니다. 경축할 만한. 네. 그럼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할 건데요. 남편분의 생시 유추입니다. 음력으로 남겨주셨어요. 1970년 12월 29일생이시고 생시는 이제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새벽이라고 네. 하시니까 경술년 네. 기축월 네. 경술일이신데 이제 정축씨가 될 수도 있고 무인씨가 될 수도 있고 김효씨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의 가능성을 갖고 계십니다. 네.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렸었어요. 네. 선생님께서 강호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전공은 학부 건축, 대학원은 도시.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 쪽 일을 네. 하고 계신다고 하고 근데 그 일에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은 아니시다고 하시고요. 그런 날님도 비슷한 분야이고 같이 일도 해봐서 알지만 남들에 비해 일을 꽤 잘하신다고 합니다. 통찰력이 있으시다고 하시고 그런데 딱히 이 분야에서 남들과 경쟁해서 성공해 보겠다는 욕심은 전혀 없어 보이고 전반적으로 뭔가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시대요. 네. 되게 오묘하죠. 티내는 걸 싫어하는. 네. 네. 그리고 그 왜 그런 건가요? 막 왜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래놓고 왜 네. 혼자서 막 안 볼 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짜증나는 스타일.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2011년 4월쯤에 나와서 독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회사 운영이 본인하고 안 맞는지 나와서 프리한 백수 생활. 요즘은 간간이 프로젝트성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수 생활을 하신 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주로 종일 책을 읽고 프로야구 스코어 하긴 하는 일로 하루를 보냅니다. 한창 역사책에 빠져있다 요즘은 도시 관련 고전들을 읽고 있습니다. 원래는 언어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네. 하시네요. 네. 그리고 큰 병이 있었던 적은 없고 잔병치레를 하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특이사항은 20대 후반부터 머리가 빠지셨다고 하시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참. 피부가 약한 편인지 예. 자주 가려워하고 예. 등쪽에 뾰루지 같은 게 자주 나고요. 네. 작년인가 쓸개에 담석이 생겨서 담도가 막혔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한의원에서는 신장이 약해서 관절이 안 좋다고 네. 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올해 4월 말일에 손등 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부러진 건 이때가 처음이셨다고 하시고 올해 4월에? 네네. 그리고 결혼은 2010년 12월에 하셨다고 하세요. 회사에서 만나셨고 아직 이혼 경험은 없으시다고 하시고 아이도 없으시다고 네. 그리고 뭐 일신상의 큰 변동은 결혼한 게 다일 것 같다고 네. 하셨고요. 네. 그 남편분의 아버님께서 배를 타시던 분이어서 분이었는데 가업을 이어받지는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을 때가 많지 않아서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신데요. 네,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해해드리려 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어머니는 96년도에 위암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암이 발견된 지 석 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 어머니와의 사이는
되게 좋았다고 어머니께서 되게 유쾌하고 재미있는 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은 백수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렸을 적 음악은 못했으나 운동은 네. 잘했다고 적어달라 예, 꼭 적어달라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뭐 저에게는 웃기지 않는 농담 농담 같진 않지만 농담이랑 우깁니다. 뭐 이런 걸 하는 걸 즐기시고 네. 그리고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보고 분석력이 좋고 상황 판단이 네. 빠른 편입니다. 논리도 없고 목적도 없는 허튼 소리 한다고 자주 구박을 하시나 봐요. 네. 네. 뭐 이상 제 남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여기 관련돼서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네. 댓글이 욱질명이 전에 이분 또 댓글 남겨주셨던 네. 것 같은데 자세한 인터뷰 글 잘 봤습니다. 네. 참 자유롭고 유쾌하신 부부 같아 보기가 좋네요. 부럽기도 하고요. 내용을 읽고 유추해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축 씨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무인 씨이거나 김효은 씨 같으세요. 네. 다른 부분보다는 주로 질병이나 아팠던 곳을 봤을 때 수의 기운이 대단히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신 것 같고 올해는 병신년 인신충으로 손관절이 이상이 생기었던 건 아닐지 시지공망은 자식은 없어도 그만 이런 쿨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네.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가 아주 좋으셨다면 김효 씨 그저 보통 사이였다면 무인 씨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다들 나 보통 사이가 좋았다고 했잖아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남편하고 어머니의 사이는 네네, 좋았는데 네네.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네. 아니 그런 말은 없네요. 네네네. 근데 별로 좋았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제 주변에 이상하게 내가 또 부산이다 보니까 네. 물론 우리 지산생도 부산이지만 배 타는 분이 진짜 많았거든. 네. 네. 뭐 원양어서 이렇게 네. 막 나가면 막 2년 3년을 네. 좋지가 않더라고.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뭐 떨어져 있는 많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오래 가기도 하고요. 네. 네, 네. 맞아. 그러면 이혼하신 분들은 거의 없네. 네. 떨어져 있어도. 그러면 한번 두 분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네. 어떤 걸까요? 그냥 둘이가 진짜 사이가 좋은지. 아, 이 와이프분하고 저 남편분하고 느껴지는 바로는 되게 좀 친구 좀, 같아요. 네, 좀 좋은 분위기 같죠. 네. 우리 그 뭐 원수지간은 아직 안 아직 네.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남편한테 성적 취향 이런 것들도 아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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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야동을 좋아한다든가 네. 원래 네. 안 그런 척 하면서 막 뭐 야동 파일이 네. 뭐 그 저기 뭐야 뭐 수천기가씩 막 뭐 있다든가 그거는 이것도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해주신 거거든요. 남편분한테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너에게 이런 걸 물어보겠다 해서 지금 대답을 해주신 거고 그분께서 왜 앞에도 나왔지만 뭔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인분에게도 솔직하진 않으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어, 일단 어떤 경우에도 이분은 경술 일주잖아요. 네, 경술 일주. 네. 이 개강이고. 근데 이분이 이 경금에 네. 정말 양덕이 붙어 있어요. 네, 네. 천을 월덕이. 네. 네. 난 일단 궁금한 게 네. 남편분도 백수고. 네. 지금 이 그런 날님도 NGO 일을 하거나 그만 뭘로 먹고 사시는 건데 빈궁해 보이진 않아. 일단 빈궁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이제 이거는 당연히 뭐 물려받은 게 좀 있으시다든가 네. 아니면 양쪽 집안에서 뭐 남편분이 뭐. 프로젝트성 일을 또 간혹 네.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요. 네. 근데 1년 반 정도를 백수로 지내셨다는데 아이가 없어서 괜찮나? 아이가 없으면 뭐 돈 들어갈 일이 그렇게 뭐 썩 많지는 않겠죠. 네. 네. 그 사주를 이제 보면 네. 시를 일단 빼놓고도 네. 이제 토하고 금이 이제 이렇게 네.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정인이긴 하지만 네. 네, 격 자체는 정인이긴 하지만 편인의 작용이 훨씬 더 왕성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뭐 이런 말을 상관 편인 뭐 이러면 양 또라이의 대명사들. 네, 네, 네. 뭐라고요? 뭐가 원래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남다른 사고 방식과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사시는 분들 두 분이 만났으니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격이 뭐 정관격인데 네. 한 사람은 상관격의 부부다 그러면 서로를 이해를 못할 텐데 이 두 사람은 남다른 사고방식과 생각이 서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커스는 달라도 의외로 대화도 좀 잘 통하는 면이 있고 생각하는 다르지만 것들이 다르지만 네, 비슷한 그러니까 좀 남다른 시선과 사고방식 때문에 뭐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을 이제 유출을 해서 상담을 이제 하는 거 이게 세 가지 시간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시간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사주를 봐달라고 사정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모른다 그러면 사주 상담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실력도 안 되는. 근데 왜 다른 데는 다 봐주는데 당신은 안 봐주냐 나중에 이렇게 약간 언젠까지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저기 유추해서 보시는 분한테 가서 잘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보시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유추하는 방법들이 뭐 부선망 뭐 모선망 해가지고 또 가르마가 뭐 두 개냐 뭐 너무 근거 없는 얘기들이야. 네. 그리고 뭐 저 뭐예요 그 잠을 오른쪽으로 누워 자느냐 왼쪽으로 누워 자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시간을 유추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방법은 좀 틀린 방법인 것 같고요. 그 제일 좋은 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유추를 계속해서 몇 년도에 어땠다. 뭐 또 이렇게 뭐 어땠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부담스러워서 일단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아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셔라. 뭐 예를 들면 뭐 시간이 없이 볼 수 있는 다른 점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셔라 그러고 사주는 이게 여덟 글자가 다 확실하게 좀 있어야 아무래도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연이 왔으니까 한번 해 보실까요? 근데 이 경우는 그래도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세 개 중에 하나. 3분의 1이네. 저도 욱질 명리님 말처럼 정축신은 확실히 아니다. 근데 동의하고요. 저는 무인 씨라는데 제 전재산과 왼쪽 발목을 긁고.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없어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 제가 이 세 개의 명조를 이렇게 써놨는데 도시계획 할 때 제가 가운데 명조에다가 딱 제가 써놨습니다. 저도 이제 무인 시에 무인 시가 되게 확실할 것 같아요. 무인 시에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우리 근거를 한번 서로 이제 좀 다르겠지만 한번 일단은 이분이 하는 일이 직업이 뭐냐면 도시계획이니까 일종의 건축이거든요. 대학원 도시 그래서 학부도 건축 뭐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계속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목을 키우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경금과 잘 한 짝을 이룰 수 있는 이제 목이라는 게 임목이 이제 저는 훨씬 더 유익하게 보고 만약에 이제 묘목이라면 사실은 그 정도 역량을 좀 발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임목이 경금하고 한 짝으로 어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정숙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게 이게 목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갑기합으로 좀 끌어들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정화는 또 경금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글자는 아니거든요. 사주로 좀 정축시면 저는 되게 좀 안 좋게 봅니다. 이 유형 사주 자체가. 그래서 무인시가 이 사람 직업적인 어떤 선택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직업을 보고 찍었습니다. 직업을 보고. 저도 일단 직업으로 볼 때 이제 편제가 지도주는 지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도시계획이거든요. 도시계획 지도군은요. 기획이니까 기획. 그래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편제가 강하다. 근데 이제 하시다가 이제 워낙 신강하고 하니까 이제 또 독립을 했는데 또 독립을 했는데도 인성이 사실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인과 평인이 이제 섞여 있는데 이분은 편인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 김이 보면 성격적으로. 일단 시주의 정인보다는 편인이 더 강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기토면요. 기묘시가 되면 기토가 강해지는데 기토가 되면요. 이런 성격이 안 나와요. 가령.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하는 거. 이게 무토적 기질이거든요. 기토면은 조금 일하고도 굉장히 자기가 마치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향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이제 무인시다. 어. 하는 일과 플러스 네. 성향 봤을 네. 때 편인과 편재의 조합이 맞고. 네. 다음 세 번째로 네. 올해 병신년에 손등이 부러졌어요. 네. 이때 한 번 부러졌는데 네. 네. 이거는 이제 올해가 병신년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약한 인목이 네. 신금에 깨어진 네. 경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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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목이 네. 거의 네. 가능하다고 보이지고요. 인신충이 이제 네, 인신충이 네. 이제 됐고 다음에 이제 이 이분이 지금 담석이 생겨서 담도가 막혔고 네. 막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고립성 묘목이어도 이 묘목은 목이어도 묘목은 묘술 아까 그 잘 정지적인 묘술 합의돼서 네. 목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근데 이 담도가 막힐 정도가 되고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도 목이거든요. 네. 머리가 만약 묘시면 머리 안 빠지고 네. 담도도 안 막혔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지금 간목 대운이긴 한데 네. 이 또 경금과 쟁충을 하기 때문에 간목의 대운이 힘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 빠지고 담도 막히고 하는 걸 봐서는 이 인목 묘목보다는 이제 고립된 목이 훨씬 더 많이 고립되고 힘이 약해야 되거든요. 네. 볼 때는 이는 인목이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술일에 무인시가 저도 똑같이 결과적으로 똑같이 네. 경술일은 무인시다라고 봅니다. 그 이분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쭉 보면 네. 그 전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편인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다양한 재능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통찰력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보통 편인 그러면 이제 예지적 능력 측면 아니면 통찰력 네. 그다음에 남들이 그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보는 안목인데 네. 거기에다 또 금일주들이 더 그런 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이제 유형의 사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 인시가 돼야 네. 결혼도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제 인시가 됐을 때 이 머리 빠지는 문제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보통 이제 머리가 상기돼서 열기들이 이제 많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제 머리 쪽에서 네. 열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네. 잘 빠지거든요. 네. 두피의 열 때문에. 예, 두피의 열 때문에 아마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호술이 이게 하부리로면 이게 네. 이 셋 중에 화기가 제일 강해지는 게 저 그렇죠. 인호술이라고 보거든요. 묘술보다는 인호술이 원래 삼합이 그렇죠. 더 강력하기 지금 때문에 지금 이제 갑오대운이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인호술이 돼야 이제 탈모라든지 아, 열기가 예, 이제 예.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뼈가 부러진 것도 인신충에 관련된 어떤 얘기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신장이 약하다 그러면 인호술이 돼서 수기가 좀 말라야. 예. 네, 제가 볼 땐 신장에 남자분이지만 신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인시가 가장 이제 유력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부터가 네. 이제 임진 계사 갑오 이렇게 화운으로 계속 들어가요. 계속 하죠. 네, 무게 합화되고 사화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네. 계속 이제 그 화기로 이제 운세가 흘러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열기가 내부적으로 많이 쌓이니까 네. 이제 수기가 고갈이 돼서 신장도 좀 약해지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안에서 물이 부족하면 원래 담석 같은 것들이라든지 뭔가 네. 이렇게 굳어지거든요. 자꾸 수기가 부족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이제 인시가 타당하지 않을까 역시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무인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네, 무인시가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이 두 분 다 수기가 네. 거의 없으세요. 네, 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지장간에 물론 있지만 네. 명식상에는 그 네. 식상이 아니지 이분께는 식상이고 저분에게는 재죠. 네, 네, 그런 네. 날님께는 재성이었고 네. 그래서 자녀분도 아직 없으신 건가요? 그 아무래도 수라는 거는 네. 그 원래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도 신장 방광 같은 데를 나타내기도 하고 네네. 신 그러니까 신이 강하면 원래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는데 두 분 다 어쨌든 수기가 약하기 때문에 뭐 또 아마 또 다른 생각도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두 분 다 생각이 좀 남다른 면이 있어서 굳이 뭐 염려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예, 예. 네. 굳이 뭐 아이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남다른 부분들 때문에
아, 근데 이번 철공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진행하면서 느끼지만 네. 정말 그 뭐라고 이 청취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아, 예. 아니 다들 철학관 하셔도 될 거 같아요. 너무 대단들 하셔서 네. 더 정신 차리고 방송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철공소 앞으로도 좀 네. 예고를 해서 해볼까 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아, 뭐, 해보시니까? 저도 공부도 되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 같아요. 강 선생님은요? 네, 뭐 재밌습니다. 아, 되게 영혼이 영혼이 없는 대답이야. 네, 영혼이 네. 없으셔서. 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다다음 주 녹음이 되겠죠. 네. 다음 철공소에서 다룰 사연을 예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운전 방법님이시고요. 네. 제목이 평생 세운의 사명이 있어요. 그 요즘 들어서 사명에 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뽑아와 봤고요. 이게 평생 세운의 사명이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원국에 뭐 그래 원국 인사신인데 뭐 예 원국 자차에 아예 그냥 그 세 글자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를 통해 강원 쌤에게 명리책을 출간하신 걸 알게 됐습니다. 구입해서 읽고 어플 다운 받고 공부하는 척 좀 했습니다. 미궁 속을 헤매면서 주변의 사주를 모아 모아 저장해 놓고 진도는 못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저랑 예, 비슷하신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초편 정도 읽을 때까지는 남의 사주는 보지 마라. 얘기가 다 소용없고요. 자기 것만 열심히 쳐다보면 오히려 더 쉽게 늡니다. 이게 학습을 나중에 이제 보려고 미리 저장부터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플에 저장해둔 명식을 보다가 좀 놀라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올해 19살 고3인 조카의 명식을 보는데 이 아이의 세운 신살에 사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눈에 안 들어오던 것인데 그래서 연도마다 확인해 보니 평생의 세운의 사명이 거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플에서 네. 사명이 이제 원국 자체에는 표시가 안 되고 네. 세운을 누르면 아래 사명이 표기가 되도록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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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안 보이시다가 보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에 계속 세운에 사명 이렇게 뜨시니까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네. 그 이분 조카분의 생일이 양력 1998년 8월 19일 오전 10시 생이시고요. 네. 여자분이십니다. 네. 무인년 경신월 무술일 정사시생. 그러니까 이게 세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네. 집안의 첫 아이이고 또래보다 작아 애엄마가 신경 써서 극진히 키운 아이입니다. 네. 나름 자존감도 높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해도 그 내용은 다부져서 어디 가서 기죽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한 환경에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잘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처럼 쭉 평온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인터넷에서 사명의 풀이를 보니 좋고 나쁨이 극과 극인 듯합니다. 음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공이 잘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떨어졌을 경우나 추후 진로를 다시 정할 때 경찰, 군인 이런 쪽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인가요? 부모와 어른들은 어떤 지침을 줘야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황하여 질문이 두서없지만 강원쌤의 답변 꼭꼭꼭 간청합니다. 네. 라고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분 이 사명에 대한 네. 내용도 좀 풀 거고요. 그리고 네. 그 외에 사명에 대한 질문들이 꽤 올라오셨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추석 전에 신살 특집을 한번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명을 짧게 다뤘거든요. 네. 근데 좀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댓글들 많이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아, 그 전에 네. 철공소 코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강원 라디오 자파 명리 클럽 게시판에 게시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그런 날님께 파인프라 치약 칫솔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쪽지 드릴 테니까요. 주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마치기 전에 좀 저희가 섭섭한 이야기, 네. 혹은 시원섭섭 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라디오 접화명리 라자명 시즌 1이 곧 종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저희가 올해 2월 2일에 첫 방송이 업로드 됐었고요. 지금 7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뭐 종방이라고 해봤자 사실 저희가 시즌 2가 11월에 네. 바로 또 시작을 할 거라서 크게 네. 뭐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뭐 되게 슬프지도 않고요. 뭔가 약간 네. 저희가 좀 네. 쉬면서 네. 그 9월 마지막에 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고 나면 네. 한 달 정도 재정비를 해서 네. 시즌 2를 알차게 네. 준비해서 돌아올 계획입니다. 네. 그 사이에 클럽 게시판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잊지 마시고 클럽 게시판은 계속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선생님 두 분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예. 휴식을 갖게 되셔서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10월에 또 이제 네. 책 계속 하셔야 되니까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또 계속 심화책 네. 언제 오냐고 계속 또 질문이 네.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강 선생님 화이팅 해주시고요. 역시 에이스입니다. 10월에 지사 선생님께서는 상담을 네. 열심히 하실 계획이시죠? 네, 저는 뭐 늘 상담하는 게 일이니까요. 네. 그거 열심히 하는 거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대단하신 거 같아요. 어떻게 매일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죽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하루 하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아, 하루 계속 하고 계시긴 하세요? 네. 예약이 쉽지가 않다고 네. 계속 저한테 말씀들을 네. 하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저는 휴가를 갔다 오겠습니다. 아, 드디어 다니죠. 프랑스 간다면서 프랑스. 티켓팅 다 끝났고요. 네. 잘 다녀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아직 다녀왔어요. 이게 마지막 방송이 아니니까 네. 그때 가서 인사 다시 하기로 네.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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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순조로운 녹음 감사드리고요. 죽더라 너 없어도 잘 된다 야. 미안하다. 네. 네. 잘라버려. 오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